내일은 제20대 대통령 선거일이죠. 유권자의 한 표 가치를 돈으로 환산했을 때 무려 6,787만 원의 가치를 지녔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미래와 삶을 위한 소중한 한 표, 돈으로 환산할 수 없을 만큼 중요하겠죠. 내일 잊지 마시고 꼭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첫 소식은 광주에서 전해드립니다.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코로나19 확산세라서 더욱 조심스러운 분위기인데요.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안전한 투표 환경을 위해서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민주주의의 꽃, 선거. 국민을 위해 일할 사람을 우리의 손으로 직접 뽑는 데 의의가 있는데요. 어떤 사람을 뽑느냐에 따라 미래가 달라지기 때문에 각 후보의 공약을 신중하게 살펴야 합니다. 2주 앞으로 성큼 다가온 제20대 대통령 선거. 선거를 앞두고 보다 공정하고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봅니다. 올해는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가 동시에 진행되는 해입니다. 어느새 선거도 2주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선거가 가까워질수록 후보들만큼이나 분주한 곳이 있죠. 바로 광주광역시 선거관리위원회입니다. 선거와 관련된 전화 업무만 해도 하루에 수십 건. 요즘 눈코 뜰 새 없이 정말 바쁘다고 해요. 포함해서 왔을까요? 네, 안녕하십니까. 광주 선거관리위원회 홍보과 김한별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지금 공직선거 관리하고 정당에 관한 사무, 기타 뭐 위탁선거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선거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저희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우선 이제 투개표 관리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투표 사무원이랄지 인력 시설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고 또 5개 구의원에 개표소를 지금 설치하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의 하루는 바쁘게 돌아갑니다. 선거의 전반적인 관리는 물론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요. 특히 선거에 대한 친근함을 느낄 수 있도록 온 오프라인으로 다양한 행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와서 지금 선거 기간 중입니다. 저희 위원회는 시민들에게 친근하게 다가가는 생활 밀착형 홍보를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커피라든지 영화라든지 대중교통시설,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설치된 모니터 등을 통해서 여러 가지 홍보 영상이나 선거 정보를 제공을 하고 있고요. 비대면 홍보도 강화를 하고 있는데 대형 선전탑이라든지 그리고 언론 매체를 통한 광고, 뭐 온라인상 SNS, 뭐 인플루언서 등을 통한 온라인상 홍보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빠진 거 없이 확인했지? 네, 네, 다 있는 것 같아요. 물품 다 이상 없이 준비됐지? 네. 그러면 우리 홍보하러 출발해볼까? 네. 네. 일단 큰 거부터 실어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축하부터. 축하해도 받고. 오늘은 특별한 행사가 진행되는 날. 어디 가시는 거예요? 저희 지금 전대 쪽에 선거 특감 회장 준비하러 가고 있어요. 오늘 저희가 미리 보는 사전투표라고 해서 사전투표 체험을 시민들을 대상으로 할 예정이거든요. 그거 준비하러 가고 있어요. 시민들을 직접 만나는 이벤트까지 평소보다 더 철저하게 준비했습니다. 도착한 곳은 전남대 정문에 위치한 선거 특화 매장인데요. 선거 특화 매장이란
선거 기간 동안 투표와 관련된 각종 체험과 함께 생활 밀착형 홍보를 진행하는 곳입니다. 투표함부터 포토존까지 다양하게 설치했는데요. 아, 지금 이곳은 저희 선관이랑 그 커피 전문점이랑 같이 콜라보 해가지고 진행하고 있는 선거 특화 매장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그 사전투표 체험 이벤트랑 포토존 이벤트 그리고 희망공약 제안하기 이벤트를 지금 운영하고 있거든요. 3월 9일에 대통령 선거가 있잖아요. 그거를 대비해서 사전투표 체험을 하고 있고 투표마크를 활용해서 저희가 투표 약속 포토존을 만들었어요. 인증 이벤트도 지금 온라인과 연계해서 진행하고 있고요. 선거 사진 대전을 저희가 매년 실시를 하고 있는데 그 지난 선거 사진 대전에서 수상하였던 수상작들도 여기서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투표율이 낮은 젊은 층의 참여를 위해 대학가에 특화 매장을 설치했다고 해요. 효과가 좀 있는 것 같죠? 회사에서 점심 먹고 커피 한잔 하려고 나왔다가 이제 무슨 행사를 하고 있어가지고 저는 1인 가구 지원 정책을 좀 해달라고 했는데 청년들이 좀 이렇게 안정적인 주거 환경에 살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적었습니다. 아, 저 회사가 근처인데 지나가다가 투표 관련 뭔가가 있어가지고 해보고 싶어가지고 들어와봤어요. 모의신분증 받아가지고 투표용지 받아서 투표해보는 거 모의투표 한번 해봤습니다. 일단은 당별로 어떤 후보가 나왔는지 보고 후보가 어떤 공약을 지금 내세우고 있는지랑 지금 뭐 여론조사나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그 정도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3월 9일 대통령 선거 3월 9일 대통령 선거 꼭 참여하겠습니다. 행사가 진행되는 동안 사무실도 분주하게 돌아가고 있는데요. 쉴 새 없이 움직이는 손, 모니터를 뚫을 듯 매서운 눈. 이곳은 사이버 공정선거지원단입니다. 인터넷상에 게시된 허위사실 공표 등의 공직선거법 위반 게시물을 찾아내고 제한함으로써 사이버 공간에서 깨끗한 선거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광주 선관위를 기준으로 하루 평균 890여 건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위법 게시물 작성자에게는 자진 삭제를 권고하거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삭제를 요청하고 있고 위법 정도가 중대한 경우 수사기관에 고발이나 수사 의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법 게시물의 인터넷상의 확산은 선거 여론을 호도하고 유권자의 올바른 선택에 지장을 초래하여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공정이 가장 중요하겠죠? 올바른 선거 문화 확산을 통해 유권자들이 소중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는 물론 정당과 정치자금의 운용도 관리합니다. 이번 대선은 코로나19 속에서 진행되는 만큼 달라진 점이 있다고 하는데요. 네, 정부의 방역수칙에 따라 투표사무원은 마스크와 의료용 장갑을 착용하며 특히 발열 체크 담당과 선거인 본인 확인 담당 사무원은 안면 보호구를 추가로 착용합니다. 선거인은 투표소에 오실 때 마스크를 꼭 착용하고 오셔야 되며 투표소에 들어가기 전에 발열 체크하고 손소독 후에 투표를 진행하게 됩니다. 기존의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하지만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는 코로나19 확진자도 직접 투표할 수 있도록 투표 시간을 오후 7시 30분까지 연장했는데요. 일반 시민들과 동선이 겹치지 않게 오후 6시 이후부터 7시 30분까지 별도로 진행됩니다. 우리 사회가 좀 더 나은 선택과 미래를 준비할 수 있게 해주는 선거. 광주광역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늘도 엄정한 중립으로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3월 9일 대통령 선거 꼭 참여해주세요.
저희 3월 9일 대통령 선거 꼭 함께 참여해 주세요. 유권자 여러분께서는 마스크 잊지 마시고 꼭 투표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름다운 선거, 행복한 대한민국, 3월 9일 꼭 투표하세요. 국민을 위해 일할 새 일꾼을 뽑는 투표, 함께 참여해 주세요. 인물의 감정과 상황을 담아내고 예리한 시선으로 찰나를 순간 포착하는 사람, 바로 사진작가인데요. 일제강점기 생존자들의 못다한 이야기는 물론 근대 건축물을 통해 시간을 기록하며 과거와 현재를 잇고 있는 전재용 작가의 사진 이야기 지금 만나봅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셀카 놀이는 참 즐겁습니다. 볼풍선도 불어보고 마음대로 포즈를 잡아 셀카를 찍어보는데요. 흔히 사진밖에 남는 게 없다라는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사진 한 장 찍어보려고 했는데 마음에 들지 않네요. 그래서 오늘 긴 말 필요 없이 사진 한 장으로 이야기하는 분, 이 프레임 안에 과거와 현재를 이어주는 분을 만나보려고 합니다. 늦었으니까 빨리 가볼까요? 이곳은 세종시 고운동인데요. 사진 한 장에 많은 이야기를 담고 있다는 작가의 작업실로 찾았습니다. 늘 섬세하면서도 애정 가득한 시선으로 작품을 마주한다는 전재용 사진작가. 그는 최근 사진 페스티벌에서 수상을 하기도 했는데요. 과거와 현재를 잇고 있는 그의 사진이 무척 궁금합니다. 작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사진을 잘 모르는 제가 봐도 이 작업실이 굉장히 멋지고 의미 있는 작품들이 많은 것 같은데 네. 얼마 전에도 의미 있는 수상 소식까지 있잖아요. 네네. 저 한 열흘 전에 그 FNK라는 몇 년 동안 열심히 해온 작가나 아니면 좋은 작업을 한 분한테 주는 것인데 이번에는 제가 수상을 한 것이죠. 우리나라 근대 역사를 자신만의 시선으로 재해석해 앵글에 담은 전재용 작가. 최근 제국의 휴먼이란 다큐멘터리 연작으로 수상의 영예를 안았는데요. 일제강점기에 상처가 남아있는 곳을 찾아 차마 다하지 못한 이야기를 기록으로 남긴 작품입니다. 다시 한번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떤 사진으로 수상하셨는지 소개 좀 해주세요. 그 일제기의 어떤 그 제국의 광기 에서 생존한 사람들에 관한 스토리를 사진으로 담았는데요. 그 제목이 제국의 휴먼입니다. 한국뿐만 아니고 일본, 또 중국, 또 러시아 연해주에서 이제 사진 작업을 해왔습니다. 작가님 사진이 흑백 사진으로 작업을 하시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네. 그 흑백하고 이제 컬러를 이제 같이 병행했는데요. 제가 의도한 대로 제어를 해서 제 주관적인 개입을 할 수 있다는 게 큰 특징이면서 매력이죠. 대전 출생인 전재용 작가는 사진을 전공하고 왕성하게 활동해 왔습니다. 이후 특이하게도 건축공학으로 박사 학위를 받았는데요. 뒤늦은 건축 공부는 그가 근대 건축물에 관심을 갖게 된 배경이 아닐까 조심스럽게 미루어 짐작해 봅니다. 작가님, 네. 사진가에서 건축공학 박사 과정을 밟게 된 계기가 있나요? 좀 구체적으로 건축에 관한 공부를 해서 제 사진에 대한 구성력을 높이고 싶었어요. 그 이전에는 건물 단위로 아니면 소재, 형태나 그런 촬영을 했다고 보면 그 도시마다 갖고 있는 특성을 이해를 먼저 하고 그러면서 그걸 담아내려는 노력을 했죠. 도시와 건축은 떼려야 뗄 수가 없고 근대 역사의 건축물은 우리 땅의 아픈 역사죠. 전재용 작가는 철도에 점철된 일제강점기를 기록했습니다. 철도역 한편에 서 있는 급수탑도
당시의 수터를 증언하는 중요한 건축물입니다. 작가님께서 일제강점기 건축물에 관심을 갖게 된 이유는 뭐예요? 꽤 오래되었는데요. 그 제가 그 1995년 정도요. 뭐 그 정도에 충남 논산 강경에 간 적이 있어요. 그 시가지를 둘러다 보니까 뭐 2층 건물도 있고 또 속조 건물도 있고 꽤 다양하게 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그 뒤에 뭐 좀 한두 달 있다 가봤는데 그 전에 갔을 때 찍은 2층 목조 일식 건물이 하루아침에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록을 해야 되겠구나 하는 그 시작점이 된 거죠. 철도에 있는 근대 건축물을 만나기 위해 경부선 추풍역역을 찾았습니다. 이곳의 급수탑은 우리나라에 남아있는 것 가운데 사각형 형태로 국가등록문화재 47호인데요. 독특한 외관이 호기심을 불러일으키죠. 작가님을 따라오긴 했는데요. 네. 여기가 어디예요? 추풍역역 급수탑이에요. 근데 이 건물이 아까 작가님 사진 속에 있던 건물 아니에요? 예, 그때 찍어서 책 사진집에 들어가 있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예. 이 급수탑에 역사적인 의미가 담겨 있다면서요? 네, 그렇죠. 이제 디젤 기관차가 나오기 전까지 사용했던 1960년대 말까지 사용했던 그런 급수탑입니다. 근데 건물 겉에 뭐 네. 여러 가지 흔적들이 보이는 네. 것 같아요. 한국 전쟁 때 총탄을 맞은 흔적에 그런 아픔이 있는 또 그런 것입니다. 이 탑은 그 속 내부를 그 물통과 워터펌프 같은 것들이 온전히 잘 보존되어 있는 문화적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와, 신기해요. 난생 처음 급수탑 안으로 들어가 봤는데요. 당시 증기기관차에 물을 공급하던 워싱턴 펌프와 배관 시설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이곳은 마치 100년의 시간이 멈춘 것 같은데요. 작가님, 이 급수탑의 겉에서 이 건물의 모습을 많이 담으셨을 텐데 네. 안에 들어와 보신 것도 처음이죠? 처음 들어왔어요. 여러 번 왔었는데 내부에 이런 시설물이 있다는 걸 보고 놀랐습니다. 이 내부 작업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기회를 놓칠 수 없는 전재웅 작가. 사진 장비를 꺼내어 준비하느라 그의 손길이 바쁩니다. 호흡을 가다듬고 셔터를 눌러 이곳의 시간을 앵글에 담는데요. 또 하나의 시간이 그의 사진으로 기록됩니다. 침략의 하이웨이인 셈이에요, 철도가. 그래서 저는 그 급수탑 물 공급하는 단순한 시설이 아니고 일본 제국의 한국과 대륙 진출하는 어떤 그 제국의 어떤 광기에 대한 상징물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기록을 다 마친 겁니다. 오늘 작가님을 만나면서요. 네. 사진이 단순히 순간을 남기는 작업 그 이상으로 역사와 의미까지 기록하는 작업 같아서 훨씬 더 뜻깊고 의미 있는 일 같아요. 네. 앞으로도 전재웅 작가님의 사진 계속해서 기대하겠습니다. 네네. 더 의미 있는 작업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대 건축물 너머로 수탈당한 우리 땅의 역사를 돌아보고 사라져버린 시간을 기록하는 전재웅 작가. 그의 사진은 과거에서 현재로 되살아나 아픈 상처를 어루만지고 있는데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여운이 남는 기록이 될 것입니다. 네, 이번에는 여수에서 전해드립니다. 여러분, 향수 좋아하시나요? 이 상큼한 과일 향부터 부드러운 꽃 향기까지 지치고 피곤할 때 좋은 향을 맡으면 기분이 한결 나아지죠. 게다가 요새는 자신을 표현하는 수단으로 인기라고 하는데요. 나만을 위한 수제 향수 만들기 지금 만나봅니다. 유럽의 지배자 나폴레옹부터 루이 14세, 클레오파트라, 마를린 먼로까지 전혀 무관한 듯 보이는 이들의 공통점은 바로 민감한 후각을 소유한 향수 마니아라는 사실. 자신을 표현하는 하나의 수단으로 타인에게 특별한 인상을 남기는 향수. 최근에는 나만의 향을 갖고자 하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다는데요. 세상에서 가장 매력적인 바디랭귀지. 나만의 향을 만들러 함께 가보시죠.
이스웨. 아, 기분 안 좋았는데 들어온과 동시에 이 아름다운 향기에 기분이 좋아지는 것 같아요. 아, 이곳은 어떤 곳인가요, 선생님? 아, 네. 제가 너무 과한 몰입을 했죠? 죄송합니다. 이곳은 어떤 곳인가요? 네, 이곳은 수제 향수를 만드는 곳입니다. 그렇군요. 네. 아, 분위기 왔겠는데? 아, 근데 향이 너무 좋습니다. 들어온과 동시에 마치 여기가 꽃밭인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네. 정말 아름다운 향이 가득한데 수제 향수를 직접 만들기 위해서 오신 분들이 좀 많나요? 어때요? 네, 요즘에 많이 늘고 있는데요. 연인뿐만 아니라 친구, 가족 같이 이렇게 와서 네. 향수를 많이 만들고 있어요. 아, 뭐 다양한 연령층에서 함께 오시는 것 같은데 네. 뭐랄까 수제 향수의 가장 큰 장점? 내가 싫어하는 향을 빼고 네. 내가 좋아하는 향만 네. 골라서 넣을 수 있다는 게 장점이에요. 그 사람에게 어울리는 향이 있을 것 같다 이런 느낌 혹시 있으세요? 이 사람이 이런 향이 좀 어울릴 것 같아요. 있어요. 아, 그런 건 있어요? 네. 아, 그런 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분위기, 향수가 나의 개성을 네. 표현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분을 보면 이런 느낌의 향을 좋아할 것 같다라는 느낌은 있긴 있어요. 느낌이 있군요. 네. 선생님. 네. 이제 저희 느낌으로 봤을 때 어떤 향이 좀 어울릴 것 같나요? 잠시만요. 네. 야, 됐어요. 됐어요. 네. 아, 네. 좀 상큼한 과일 향이 좀 잘 어울리죠. 아, 좀 상큼해 보이나요? 네. 잘 못 보셨는데. 아, 네. 아, 그래요. 아, 그런 느낌. 향지를 이렇게 구부려서 예. 향이 있다는 표시를 해주고요. 네 개의 향수를 일단 맡아봐서 네네. 이 향에 어느 향을 좀 좋아하는지를 좀 불을 나눠서 이제 디테일하게 들어가는 거예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네, 한 방울 정도 떨어뜨려 주시고 알코올을 충분히 날려 주셔야 돼서 이렇게 흔들어 주시면 되세요. 네, 아, 네. 충분히 흡수가 된 걸 확인하시고 네. 흔들어 가지고 이렇게 맡으시면 되는데요. 너무 깊게 들이마시면은 코가 조금 피곤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가볍게. 그 정도? 네. 그 정도 계셨습니다. 오케이, 이제 1번. 네. 느껴지시나요? 오케이, 1번. 헷갈리기 시작하는데. 벌써 두 개부터 헷갈리기 시작해. 오케이, 3번. 기억하라, 송아야. 3번. 오케이, 네. 4번.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아, 네. 야, 이게 야, 향수가 이래요. 심중을 기해 향을 맡고 또 맡았으나 나오는 건 깊은 탄식과 너털 웃음뿐. 아, 예. 저는 2번. 아, 2번이요? 네, 2번. 아, 네. 시트러스 계열인데. 시트러스 계열이요? 네. 네. 과일 향이 잘 어울리신다고 했잖아요. 그 시트러스 계열은 과일 향을 모아놓은 거거든요. 감귤류. 감귤류. 선생님. 네. 아니, 이 정도면 점쟁이 수준 아닌가? 아, 그래. 아, 나 뭐 이름 모르니까 저는. 네네. 와. 겨울이라서 좀 상큼한 향을 많이 찾으시고요. 시원하고 상큼한 향을 많이 찾으신데 이 향이 그런 향에 속하기 때문에 네, 잘 맞으실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저는 이렇게 걸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네. 상대의 누구를 만났을 때 네. 그 상대방이 네. 이 향수를 뿌렸으면 좋겠다. 아, 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골라봤는데 아, 이 향이 가장 네네. 에, 좋은 것 같아요. 아, 이게 상큼한 향이구나. 네네. 아, 몰랐어요. 향수는 탑노트, 미들노트, 베이스노트라는 게 있어요. 탑노트는 조금 빨리 날아가는 향이고요. 그다음에 베이스는 우리가 끝까지 남는 잔향이라고 해요. 네. 미들은 탑과 베이스를 잘 잡아줘서 향을 조금 오랫동안 또 본연의 모습대로 이렇게 잡아주는 역할을 해요. 뭔가 좀 오랫동안 묵직하게 좀 있느냐, 아니면 이렇게 네. 날아가는 느낌이 있느냐 네. 이런 느낌에 따라서 네. 탑, 미들 그리고 베이스까지 베이스. 나누게 되는데 네. 탑 노트를 많이 고르시면 향이 조금 가볍고 빨리 날아가는 특징이 있고요. 아무리 농도를 진하게 해도 좀 빨리 날아가요. 그리고 베이스를 많이 선택하시면 아무래도 조금 오랫동안 지속력이 있죠. 저는 향수를 뿌렸을 때 네. 처음 뿌렸을 때 그 향보다 네네. 저녁에 퇴근 무렵에 네. 내가 집에 와 시계를 딱 벗었을 때라는 네. 그 향이 가장 좋은 향수가 저 개인적으로 약간 네, 맞아요. 좋더라고요. 향, 네. 잔향이 조금 오래 갔으면 좋겠고 잔향을 조금 좋은 걸 원하시면 네. 베이스에서 네. 베이스끼리만 모아서 향을 만드시면 되세요. 대부분 탑끼리 모아서 맡아보시고요. 그다음 네. 미들끼리 모아서 맡아보고 네. 그다음 베이스끼리 모아서 맡아보시면 네. 단계적으로 향을 느끼실 수가 있으세요. 그렇군요. 네.
수제 향수는 완성된 향료를 이용하는 블렌딩 방식이기 때문에 누구나 쉽게 만들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이렇게 좋아하는 향을 모아서 이렇게 맡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센 향도 좋긴 한데 너무 세다 그랬을 때는 살짝 아래로. 달콤한 느낌이네요. 네, 맞아요. 베이스 노트에서 쓰이는 향의 경우 단독으로 맡았을 때는 호불호가 갈릴 수 있는데요. 하지만 다른 향들과 더해지면 생각지도 못한 매력적인 향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다양한 향료를 조합하여 시향하는 이 작업이 가장 중요하고 또 오래 걸린답니다. 향수를 만들 때는 더할 수는 있어도 뺄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처음 비율을 잘 정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 좋아. 아, 좋으세요? 좋아. 그래. 하나씩 맡았을 때 또 못 느꼈던 느낌이 이렇게 또 섞어놓으니까. 네. 좋네. 네, 여기서 만족하셨으면 이걸로 본품을 만들고요. 네네. 아니시면 이 향에 다른 향을 더해서 내가 더 넣었으면 좋겠는 향을 이렇게 더해주시면 같이 해서 맡은 거고. 네. 샘플 향수를 바탕으로 향료들의 비율을 조정해주면 완성. 향수 뿌리는 방법 이런 것도 혹시 우리가 사람마다 조금 다른 것 같긴 한데. 네, 향수는 약간 건조할수록 좀 더 오래 지속이 되거든요. 네. 그리고 또 손목에 주로 많이 뿌리시는데 손목은 약간 좀 오염이 많이 되세요. 네. 그래서 손목보다는 손 윗부분. 손 윗부분. 네, 여기. 그게 오히려. 네. 그리고 좀 맥박하고 좀 가까운 곳 네. 이렇게 뿌리시고요. 저가 대부분 향은 또 아래에서 위로 올라오거든요. 네. 그래서 발목에 뿌리셔도 괜찮아요. 다시 한번 마지막 시향으로. 네, 체크를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만들어진 향수는 일주일 정도의 숙성 시간을 거치면 더욱 조화로운 향을 느낄 수 있다네요. 뭔가 조금 한적한 곳에서 아름다운 벤치에 앉아서 저 멀리 꽃이 있고요. 네. 제 앞으로는 지금 소나무들이 쫙 펼쳐져 있는 곳에서 먼 산을 바라보면서 시향을 하는 느낌. 모르시겠죠? 네. 이렇게 하면 지금 제가 네. 열심히 고르고 또 골라서 만들어낸 수제 향수가 완성이 됐습니다. 이야. 조향사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좋은 향수는 브랜드가 아닌 자신과 어울리는 향이라고. 나에게 딱 맞는 옷이 나를 더욱 돋보이게 하듯 나를 가장 잘 표현하고 또 잘 어울리는 나만의 향수를 찾아보시는 건 어떠세요? 여러 가게가 오밀조밀 모인 곳, 오늘의 주인공 주연 씨의 미용실도 이곳에 있습니다. 주연 씨의 꿈이 담긴 공간으로 지금 들어가 보죠. 안녕하세요. 저는 베트남에 온 미용사 김주연입니다. 완주군 봉동읍에 자리한 아담한 미용실. 어떻게 해드릴까요? 오늘 학부모 모임이 있어서 예쁘게 네. 해야 되니까 살짝 웨이브. 살짝? 네. 예쁘게 해드릴게요. 네. 올해로 4년째 주연 씨의 일과가 시작되는 곳인데요. 짧다면 짧은 경력이지만 사실 주연 씨는 베트남에서부터 미용일을 해왔습니다. 베트남에서 14살 때 미용을 시작했어요. 학교 다니면 돈 많이 들어요. 예, 그러면 뭐 학교도 못 다니니까 직업 하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때 미용 시작 배웠어요. 손끝이 되게 야구나. 진짜. 감사합니다. 재주가 많아서. 애기 때 미용 배우니까. 36살 주연 씨. 가정 형편상 울며 겨자 먹기로 어린 나이에 시작한 일이지만 이 일을 할 때만큼은 어느 때보다 즐겁습니다. 그리고 자신 있죠. 하지만 간혹 당황스러운 순간도 있다는데요. 마음 아프게 있어요. 손님도 오면 그냥 잘 할 수 있어요? 그런 거예요.
머리 먼저 해보고 판단하면 좋는데 어떤 분들 와서 그냥 머리 자신 있어요? 뭐 어쩔 수 없어요. 사람마다 다르니까. 이게 보라색이 그림 이쁘게 나오나? 다른 색깔 올려야지. 흰색 아니면 다른 색은 올려요. 맞추고 이 색깔 좋아요, 언니? 네인 전제 안 바르시고 한두 개만 발라도 이뻐요. 주연 씨는 수년간의 경험으로 손님에게 어울리고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빠르게 알아챕니다. 베트남에서 어린 시절부터 활동한 경험이 큰 재산이 됐죠. 베트남에서 머리만 자르는 거 아니고 언근, 마사지, 눈썹 영장, 손톱, 팔톱 그거 다 해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해요. 때론 일이 고되지만 만족하는 고객들의 모습에 큰 힘을 얻는 주인공. 네일을 한번 받아봤는데 완전히 제가 인기짱이었어요. 너무 마음에 들어요. 오늘 학부모 모임에 가면 제가 좀 스타가 되지 않을까요? 역시 온 보람이 있어요. 남편 남석 씨의 애정공세로 부부의 연을 맺은 두 사람. 두 딸을 낳고 미용 일을 쉴 때도 머릿속은 일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했죠. 지나가다가 다 미용실이에요. 근데 미용실이 그냥 지나는 거 할 수 없어요. 항상 거기 있었다 봐. 내가 나중에 해야겠다 그 마음을 먹었어요. 점심시간 미용실 바로 옆 베트남 음식점에 가는 주연 씨. 국수 하나 주세요. 손님 커피 하나 시켰어. 베트남 커피 한 잔 좀 계산해줘. 사장님은 물론이고 식사 중인 손님과도 꽤 가까운 사이 같죠? 우리 엄마, 친정엄마예요. 바쁘대 그냥 그 옆에 언니 와서 언니 집에서 밥 먹어요. 자매가 나란히 붙어서 장사를 하는데요. 특별한 일이 아니고서는 늘 언니 집에서 점심 식사를 해결합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식당에 사람도 많이 안 나와요. 언니가 주로 배달 많이 해요. 사람도 주문하고 오면 배단하시 와서 그냥 배단하러 가요. 하루에 한 끼, 고향 음식을 친정 가족과 나누는 이 시간. 단순히 줄인 배를 채우는 게 아닙니다. 지친 몸을 쉬고 마음을 위로받는 시간이죠. 언니 오늘 손님 많았어요? 매단 주문 많아. 한국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두 딸을 돕기 위해 주연 씨의 친정 엄마도 몇 년 전 한국행을 선택했습니다. 해 con nó làm thì mình cũng vui, nó có công ăn chuyện làm, buôn bán đời cũng mừng cho nó. Có thu nhập được đồng ra đồng vô lo cho cuộc sống gia đình cho con cái nó mình cũng mừng. 이곳은 어디인가요? 미용실에 있어야 할 주연 씨가 비닐하우스에는 무슨 일이죠? 우리 아산 채소 농장이에요. 자주 돼야 한국 분들 많이 알 거예요. 베트남 호박. 여기 여주 아직 지금 무중하고 있어요. 결혼 직후부터 지금까지 힘든 상황에서도 손에서 놓지 않았던 농사일. 농사일이 힘든 걸 알기에 남편의 반대가 심했는데요. 낯선 땅에서도 쑥쑥 자라는 고향 채소들을 보며 주연 씨 역시 힘든 시간을 견딜 수 있었습니다. 오늘 주문한 것만 그냥 따서 거기가 택배로 보내요. 그러면 막는 분이 신신하고 닦아주잖아요. 또 재주문도 하고. 미용실 출근 전 이른 아침에 한 번, 그리고 퇴근 전에 한 번, 하루 두 번씩 살피며 정성으로 키워낸 채소들인데요. 택배를 이용해 전국으로 보내지죠. 처음에 베트남 채소 그냥 먹고 싶어서 직접 농사 쳐서 그거 먹었어요. 그랬더니 양이 많으니까 그대 그 팔기 시작해요. 근데 돈이 조금씩 벌으니까 너무 재미있는 거예요. 작은 텃밭으로 시작했던 베트남 채소 농사는 점점 규모가 커졌습니다. 어느새 하우스 네 동이 됐는데요. 혼자서 해오던 일은 가족들의 도움이 없이는 할 수 없는 일이 됐습니다. 어성 좋은데 베트남 어성 좋아요. 무리가 어느 정도 커면 팔아요. 무적으로 팔아요. 지우와 초원이 두 딸이 엄마를 돕는데요. 한두 번 해본 게 아닌 듯 제대로 자리를 잡고 앉았네요. 저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 재밌는 일이요. 초원이 용돈도 올라주겠네. 일을 잘하니까.
인사해야만 용돈 올려줘야지. 그럼 나 10만 원으로 올려줘. 10만 원은 이만 팔아라. 지화, 너 아이바베이 나중에 이거 팔아. 무조건 팔아서 줄게. 한참 놀기 좋아할 나이. 하지만 두 딸은 항상 바쁜 엄마를 돕습니다. 엄마에 대한 애정이 느껴지죠. 우리 엄마는 젊고 멋있는 사람이다. 두 딸의 든든한 응원도 있지만 아마 엄마가 없었다면 이렇게 농사일을 키우지 못했을 겁니다. 그래서 항상 고마우면서도 미안한 마음이 크죠. 베트남에서 엄마 지금 60 넘었잖아요. 이 나이대 일 안 해요. 다들 일 안 해요. 근데 여기 와서 고생하네. 많이 힘들어. 나까지. 난 힘들어. 나 엄마이 아파요. 까지 가. 한산해진 미용실. 주연 씨가 미지근한 물을 받습니다. 엄마 발 관리해 주려고. 오늘 밤의 특별 손님은 엄마. 하루 종일 고단했을 엄마의 발을 깨끗하게 닦아줍니다. 고생 많았잖아. 미안하면서도 싫지 않은 엄마. 조용히 딸에게 발을 맡깁니다. 아, 힘든데 엄마 봐. 왜 안 하냐? 왜 안 하냐? 내가 막 그대 좀 화가 나거나 엄마 나도 힘들어. 그래도 말만 그러지. 엄마 더 힘들지. 엄마 다 해낸 거 엄마 다 해냈네. 때론 티격태격하지만 서로를 의지하는 마음은 누구보다 깊고 상대를 향한 마음만큼은 누구보다 애틋합니다. 우리 가족도 다른 거 없고 그냥 건강하게, 예, 건강하게 행복하게 잘 자라면 좋겠어요. 큰 공간은 아니지만 미용실에 있는 시간만큼은 어떤 힘든 일도 잊게 합니다. 주연 씨의 일터이자 미래의 꿈. 가족과 함께 꿈을 키워가는 주연 씨의 바람이 이루어지길 응원합니다. 개성 넘치는 메뉴로 입맛을 사로잡고 분위기 있는 인테리어로 눈길을 사로잡으며 대구의 핫플레이스로 떠오르는 곳이 있습니다. 빵 종류가 다양하고 빵도 정말 매일마다 만들고 여기 되게 깨끗해서 마음에 들어서 자주 오고 있어요. 이곳엔 맛을 위한 끊임없는 노력과 꿈을 위한 진심 어린 열정으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해 나가고 있는 청년들이 있는데요. 행복을 굽는 그들의 맛있는 이야기 여러분도 함께 들어보실래요? 찬바람이 부는 쌀쌀한 날씨, 따뜻한 커피 한 잔과 잘 어울리는 디저트의 천국이 있습니다. 달콤한 냄새와 부드러운 식감, 무려 70여 가지가 넘는 다양한 빵들이 손님들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있다는데요. 이곳은 직접 로스팅한 원두와 매일 아침 갓 구운 신선한 빵으로 손님들을 맞이하는 베이커리 카페입니다. 매일 오전 7시부터 시작되는 제빵실의 하루. 빵에다 진심을 채우는 청년들이 함께하는 이곳은 당일 생산, 당일 판매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는데요. 무엇보다 팀워크가 끈끈하다고 합니다. 여기 위에서 이렇게 빵을 잡아주는 거야. 잡아서 이렇게 밑으로 내리고. 요 사각형 만들고 이렇게 조금씩 잡아 당겨. 여느 빵집과는 다르게 작업 속도가 조금은 느린 이유. 대다수의 직원이 발달장애인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이죠. 저희는 지금 설립 7년 차가 되었고 이제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목적으로 설립된 사회적 기업입니다. 취약계층 중에서도 이제 발달장애인은 정말 노동시장에서 일자리를 구하기가 가장 힘든 계층인데 저희는 그런 발달장애인들만을 대상으로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발달장애인의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지난 2018년에 문을 연 빵집. 처음엔 5명으로 시작해서 지금은 20명의 장애인들이 자신만의 꿈을 키워가고 있는데요.
이곳에서는 빵 만들기에서부터 바리스타, 매장 청소 등의 다양한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느 빵집과는 다르게 자기인 직원들의 직업 적응도를 높이기 위해 늘 곁에서 함께하는 분이 계시다고 합니다. 저희 자영의 직원분들이 직무를 이해하기 쉽도록 사회복지사와 직원들이 매뉴얼을 상세하게 작성을 해놓았고요. 그리고 혼자서 출퇴근이 가능한 직원이신지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근무 방식을 정기적으로 바꿔 장애인 직원들이 새로운 자극을 통해 다양한 재능을 펼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요. 잘해주고 뭐 탕에 좀 부족한 좀 챙겨주고 뭐 동영분이 와가지고 뭐 어떻게 하라면 뭐 이렇게 해주시고 뭐 좋은 점도 많았고 사람들이 먹으면 이제 웃으면서 먹으니까 저도 이제 기분이 좋아지고 그러더라고요. 빵빵하게 채워진 행복 덕분인지 하루 평균 900명의 손님들이 찾는 대구의 빵집 명소로 거듭나고 있는데요. 그 입소문으로 대기업과 관공서 등에 납품하며 꾸준한 수익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일단 청소 상태가 너무 좋아요. 청소 직원들이 진짜 청소를 잘하고 그리고 책도 볼 수 있죠. 그리고 조용하죠. 빵도 맛있고. 사회적 기업이라고 얘기하니까 그런 거 생각 안 하고 빵도 참 맛있다고 생각했는데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더 맛있는 것 같고 네 그래서 또 도움도 되는 것 같고 해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빵집에서 나아가 발달 장애인들의 보다 더 능동적인 일자리 참여를 돕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한눈에 띄는 큼지막한 메뉴 사진, 식당의 정체 다들 짐작하셨죠? 저희는 2021년 11월 25일에 오픈한 이제 피자와 파스타를 판매하는 이탈리안 레스토랑입니다. 발달 장애인 직원분들과 그리고 일반 장애인 직원분들 함께 즐겁게 일하는 곳입니다. 바질 파스타 가포네 하나하고 네. 샐러드 파스타 하나. 저희 베스트 이거 먹을게요. 네. 5번. 루꼴라 드시는 거죠? 첫 주문이 들어왔습니다. 바쁜 점심시간엔 무엇보다 스피드가 생명이겠죠. 도우 반죽에서부터 재료 토핑까지 여느 피자집과 다를 게 없는 주방의 모습인데요. 드디어 완성된 피자는 12분 만에 완성됐습니다. 신나겠습니다. 주문하신 피자 나왔습니다. 이곳을 스피드 맛집으로 인정합니다. 사실 이곳의 맛과 속도의 비결은 주문부터 요리, 서빙까지 모든 과정을 함께하는 발달장애인들의 철저한 업무 분담. 저는 이곳 주방을 담당하고 있는 장홍기입니다. 저는 토요일과 주방 담당하고 있는 이정우입니다. 저는 주문과 개선을 담당하고 있는 정희성입니다. 세 명의 청년들이 서로의 다름을 존중하며 자신의 꿈을 만들어간 지도 석 달째. 처음엔 서툴고 매끄럽지 못했지만 조금씩 하나씩 세상과 부딪히며 성장해 나가는 중인데요. 사람들의 편견과 걱정 속에서 홀로 서기에 도전했을 때 걱정과 두려움도 많았다고 합니다. 처음에 일했을 때는 이걸 과연 할 수 있을까? 이거 포기해야 되는 거 아닐까? 이 두려움도 있었지만 이제 점점 나아가 점점 이제 성장하는 타입이라서 지금은 괜찮아요. 좋은 점은 신기한 거를 많이 배우는 게 좋은 점인 것 같아요. 아예 처음 접해본 피자라든가 파스타라든가 이런 두 가지 요리를 접해본 게 처음입니다. 혹시 월급 받아서 하고 싶은 거 없는데? 주택청약도 하고 싶고 저축도 하고 싶고 부모님 용돈도 드리고 싶습니다. 평범한 꿈을 가진 이들이 있어 이곳 피자집만이 가진 장점도 있다는데요. 교육하는데 시간이 조금 걸린다든지 저희가 반복적인 교육을 하고 있다는 게 다른 점인데 그런데 그게 장점이라고 생각하는 게 이제 항상 같은 양이 들어가고 요령이 피우지 않고 항상 같은 맛이 나니까 뭐 어떤 데 식당에 가면 다른 맛이 나거나 항상 만들 때마다 이제 사람마다 조금씩 맛 차이가 나는데 저희 직원들은 그런 게 전혀 없이 동일하게 맛이 나가고 있습니다. 요리하는 사람이 행복해야 먹는 사람도 행복하다고 했던가요? 발달장애인들이 만든 피자와 파스타에는 그 어떤 재료보다 값진 열정과 꿈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 진심은 손님들에게도 고스란히 전해지겠죠? 일단 들어오면
오면 직원분들이 되게 친절하게 인사해 주시고 반겨 주시고요. 이 정도 음식 나오는 수준 같으면 뭘 불편해도 다른 집하고 하나도 안 떨어져요. 음식.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수익은 특별한 곳에 쓰여진다고 하는데요. 지역의 문화 발전뿐만 아니라 장애인들과 함께 일하는 사회를 만드는 데 재투자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며 자신들만의 꿈을 만들어가는 사람들. 그들이 있어 우리 사회는 더욱 따뜻한 게 아닐까요? 지금보다도 더 다양한 직무를 개발해서 발달장애인 직원을 50명까지 늘리는 게 첫 번째 목표고, 50명의 발달장애인 직원들이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직무를 얻을 수 있도록 다양한 직무 환경을 구축하는 것이 저의 계획입니다. 진심 어린 열정과 도전으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해 나가고 있는 청년들. 행복을 굶는 그들의 맛있는 이야기는 앞으로도 계속됩니다. 이 행복을 굽는 맛있는 향기가 여기까지 느껴지는 것 같네요. 이 빵을 구매하는 분들도 청년 장애인들의 자립을 응원하는 것이어서 더욱 뿌듯한 소비가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꿈터 일터가 더욱 많아졌으면 좋겠네요. 자,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